이러세요, 결과를. 지금 며칠째입니까, 지금? 자, 장관님, 차장님, 저를 비롯해서 바둑수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며칠 더 되실지? 결과가 없는 무슨 작업을 합니까? 플랜 자체가 없는데. 지금 이거 장난치십니까, 지금? 기회를 내리고? 이거 안 돼요. 장관님이 네. 제가 여와서 우회종 기획실장하고서 얘기할 때 장관님 여와 앉았죠? 앉았다 금방 일어서서 나가셨죠? 내가 장관님하고 몇날 하자고서 한 거 들으셨을 거래요. 바빠서 간다고 그랬죠? 그때 그 사건보다 더 바쁜 일이 뭔지 그거를 답변해야 되고 그런 분을 지금 대책본부장으로 앉혀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 잘못... 아, 왜 그날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뭐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제가 왜 우회종 실장님은 거짓말 했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왜 했느냐고 우회종 실장님요 어디 있는지 나오세요. 저 있습니다. 왜 거짓말 했어요? 왜 장관님 안 오셨다 갔다고 거짓말 했어요? 나하고 얘기했죠? 분명히 안행부 장관 안 했다 오셨다고 안행부 장관 누가 얘기를 했어? 야 총리 다시 내려오라래 총리 아 총리 안되고 당대부를 만나야 돼. 야 언제 되겠습니까? 나도 오늘 만나요. 민당한테 되지도 않아. 명당보니까 면담 경우 거부하셔도 되고요. 언제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또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청장 장관님 말씀 들어서 미안한데요. 지금 장관님은 해수부 장관님이시잖아요. 안행부가 있고 다 있는데 지금 해수부 장관 가지고 안 됩니다. 부서가 다른데 협조가 됩니까? 일이 됩니까? 제가 뭐 네? 총리 아니면 대통령이 해야 돼요 지금 이게 국가 재난 아닙니까 이거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이렇게 많이 실종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면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아니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어 3시 반에 자료가 있냐고 이걸 라디오 모용도 하나, 모용이 하나 없구나, 모용. 아니, 모용도 하나 없구나. 대학 청장님, 모시고 오는 의도가 뭐죠? 자기거리를 되시려고 그런가? 나는 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요. 핑계파였다. 아니, 그거는 핑계되는 부분이고, 자, 총리님이나 대통령이 오셔야지.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핑계 돌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청장님, 예? 그런 기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왜 자꾸 핑계 돌리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기 예, 모든 예, 분들은. 장관님 계속해서. 해결하려면 총리님이나 대통령이 오셔야지. 자, 청장님이, 해양청장님이 거기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이상 말줄은 없는데. 예? 그 왜 참석하시면 뭐 하신다고요? 그, 브리핑 한다고요? 자, 장관님 답변만 하세요. 저, 세경청장, 저, 사장님 잠깐요. 자, 오늘까지, 장관님 들으세요. 네. 조금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살이에요. 살이가 뭐죠? 예, 물살이 좀 세요. 세죠? 예. 그러면은, 조금 때도 안 됐는데, 살이 때, 어떻게 구조할 방법을,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 자, 지금 뭐, 언론에서 뭐, 따임 배치하던 거 여러 개 나오는데, 자, 계속 이 방법으로 갈 거예요? 없어요, 지금 계획이. 예? 그쪽 팀에서는 네. 다이빙 그 제거를 가니까 다이빙 벨인지 뭐 그것도 다 있다 봅니다. 아 이런 걸 쓰느냐 쓰냐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사장님 강아지 벨 그거 안 된다고 포기했잖아요. 이 방법이 낫다고 합니다. 몰래 임대했답니다. 몰래 이 방법이 낫다고 합니다. 그럼 봤어요? 안 돼? 잠깐만요. 할 수 있는 해봐야죠. 일단 빠져보세요. 해수 장관님. 예예. 예. 지금 구조가 스킨스쿠버 네. 말고 네. 다른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그 머구리 방식으로 아니 그 어차피 그 그 예, 예. 방법 마침 같이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그 방법 말고 예. 예. 다양한 방법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걸로. 이제 연구하고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계속 검토하고 뭐 연구하라고 그래 거다 넣는 줄 알아요 지금? 아, 다이빙 벨도 다이빙 벨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랑 다이빙 벨도 필요하면 투입을 하라고 자, 제가 지시하고 보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고가 이렇게 흔하면은 자 프레임 마사 프레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란이 있고 이란이 안 됐을 때 이안이 안 됐을 때 3안 이렇게 이걸 잡지 않습니까요? 네네. 그러면 잡았어요 진짜? 그것을 스킨 스쿠버 말고는 안이 없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거 장관님이 답변하세요. 장관님 아 총 포스트가에 그걸 모셔. 아니. 제가 얘기는 다 듣고 있죠. 사장님,
지금 우리 부모들은 어떤 분 말씀을 하시냐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책 본부라고 앉혀놓고 보세요. 해무용도도 갖다 놓고 어떤 방향으로 구조를 해야 하는데, 자, 위에 상층부에 보고하기에 바쁜 사람들만 다 모여있어, 여기. 어? 제가 드림이 알았습니까? 자리 고준하게 인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체가. 여기 내려간 사람들이. 이게 4월 23일 10시에, 예? 총리님이 지시한 사항이야. 예? 총리님, 그 다음에 대통령,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네네. 단, 이거를 정치적으로 갖다가 나온다는 표현이 들면 절대 용납 못합니다. 국민 애도 기간, 애도의 날 운영 실시가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재해 구호 협회 등의 성금 모금이 국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공무원의 성금 모금은 지시나 일괄 지침 필요하다면 부처 판단에서 자발적으로 투집, 각 부처에서 해라. 저희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안행부는 보상협의 과거 사례, 협상 유경험자 대의 지식 등을 지원하는 등 협조를 받아. 우리가 보상 이런 거 지금 아니고요. 본 잘못된 이런 지시 총리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대통령하고.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지금 우선은 애들 사지 멀쩡할 때 끌어오르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첫째. 두 번째도 애들 사지 멀쩡할 때 끌어내는 거고, 세 번째도 그거고. 네네. 뭔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총리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예, 예, 장관님.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세요. 네. 네. 총리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예, 예. 우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우리 이미 다 죽었어.